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제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한 후 총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들은 곧바로 평양 신사에 가서 머리를 숙여 참배했습니다. 장로교 평양노회에서는 신사 참배를 반대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제명하였고 가족들을 사택에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서울의 한강, 평양의 대동강,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승려들에게 신도 침례를 받았고 예배당 오른편에는 가미다나라고 하는 일본의 신단을 설치하여 주일 예배 도중에 일본 천조 대신에게 참배하는 배도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이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것 같이 일제시대에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행함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었다면 주님,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에스라와 니에미아와 같이 열주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한국교회의 신사참배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우리 민족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남북통일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 동포들의 노예생활이 끝나고 해방과 자유와 복음을 누리는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